한동배 2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C 코드, G7, F 코드, G는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고, 또 새끼손으로 잡는 G를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D 마이너 코드, A 마이너, E 마이너 이런 코드들이 사용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치는 방식은 5, 3, 2, 3, 1, 3, 2, 3, 5, 3, 2, 3, 1, 3, 2, 3 이렇게 치겠습니다. C에서 G7 갈 때는 5, 3, 2, 3, 1, 3, 2, 떼고, 3분주를 칠 때, 떼고, 이곳에서 재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5, 3, 2, 3, 1, 3, 2, 떼고, 이곳으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2분과 3분이 붙으면서 6을 바로 쳐야 됩니다. 쳐놓고 잡으면 안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5, 3, 2, 3, 1, 3, 2, 떼고, 6, 4, 3, 1, 3, 2, 떼고, 5, 3, 2, 3, 떼고, 6, 4, 2, 3, 1, 3, 2, 3. 1분선이 먼저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손가락 전체를 같이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F는 잡기 직전에 엄지가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고 직계손을 반듯하게 펴서 6분조를 먼저 쳐야 됩니다. 치고 2분손 들어가죠. 6, 3, 6, 3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죠. 6, 3, 2, 3, 1, 3, 2 떼고 6, 3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먼저 아르페지오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개명에서 미, 파, 솔 이런 음이 나올 때, 솔이라는 음이 나올 때 미, 파, 솔, 솔, 파, 미 이렇게 반주가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줄, 마지막 G에서는 두 박자만 치고 그 다음 두 박자는 손을 걸어서 6, 3, 2의 순으로 빠르게 걸어주면 좋겠습니다. 1절 전체를 이제 아르페지오로 칩니다. 그래서 우선 아르페지오 연습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란동백 전체적인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개명이 미, 파, 솔 나올 때 솔이 나올 때 아르페지오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죠. 첫 번째 줄 마지막에 G에서 두 박자만 칩니다. 그 다음 두 박자는 손을 걸어서 6, 3, 2, 1 빠르게 하나, 둘, 뭐라는 벌써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맨 밑에 줄 두 마디만 하고 간주가 들어가겠습니다. 간주가 들어가는 그 마디, 맨 밑에 줄 두 번째 마디입니다. C 코드에서 5, 3, 1, 2, 3 하나, 둘 하고 바로 배후의 줄 C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5, 3, 1, 2, 3 미, 파, 솔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네 번째 줄 첫 번째 마디 세상은 바람 불고 이 부분부터 스트로크로 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좀 노래가 천천히 가니까 자안잔자그 자안잔자 자안잔자그 자안잔자 이렇게 쳐도 괜찮고 또 위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자안잔자그 잔잔자 자안잔자그 잔잔자 이렇게 기본적인 주법으로 치셔도 괜찮습니다. 가사가 조금 적을 때는 이제 변형을 쓰게 되죠. 자, 안, 자, 자, 그, 자, 그, 자, 자, 자.
변형은 세 번째 박자가 자그자 들어가는 거죠. 자안 잔 자는 똑같고 세 번째 박자는 자그자, 네 번째 박자는 잔 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안 잔 자그 자그자 가사가 적은 부분에서 스트로크를 치실 때 이렇게 한 번씩 섞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래에서 해머링과 베이스 러닝이 나오죠. 해머링은 C코드에서 나옵니다. C코드를 잡아놓고 들어가야 할 부분은 이제 세 번째 줄 마지막 마디 이런 곳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마이너도 해머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C부터 보겠습니다. 치는 방식은 5, 3, 1, 2분 줄을 같이 치고 3을 치죠. 그럼 두 박자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두 박자를 칠 때 왼손에 중지를 뗍니다. 2번 손가락이죠. 떼고 4분 줄을 칩니다. 4분 줄을 치자마자 때려주죠. 그러니까 한 번은 5, 3, 1, 2, 3, 또 한 번은 4, 3, 1, 2, 3 치죠. 오른손은 4, 3, 1, 2, 3을 그대로 치고 나갑니다. 4분줄을 칠 때 2분손을 떼고 있다가 때려주는 거죠. 5, 3, 1, 2, 3, 4, 3, 1, 2, 3. C코드에서 해버링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마디가 되겠습니다. D 마이너가 있네요.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마디 D 마이너. 이때도 해머링을 넣을 수 있는데 D 마이너의 해머링은 집게 손가락이 들어가면 됩니다. 치는 방식은 4, 3, 2, 3, 1, 3, 2, 3을 그대로 치고 나갑니다. 4, 3, 2, 3. 1분 줄을 칠 때 왼손에 집게 손을 떼고 있다가 1분 줄을 치자마자 때려줍니다. 나머지 부분을 3, 2, 3을 계속 치고 나가는 거죠. 4, 3, 2, 3, 1, 3, 2, 3, 4, 3,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베이스 러닝은 G, 그리고 G7에서 들어가네요. 제가 B.R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네 번째 줄 마지막,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마디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6, 3, 2, 3, 1까지 치죠. 다섯 개를 칩니다. 6, 3, 2, 3, 1. 맨 후에 줄 손을 그냥 치고 손을 떼면서 5분 줄. 2번 손가락이 C를 누르면서 C. 6, 3, 2, 3, 1, 솔라, C. G7도 마찬가지죠. 6, 3, 2, 3, 1, 솔라, C. 이렇게 베이스 러닝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